네, 지금은 16년 수능 28번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맨 앞에부터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라는 거에다가 소유격을 만드니까 뒤에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소유격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이 아이는 형용사로 여겨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명사의 수를 일치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보시면 더 그릭스 포커스죠. 포커스가 지금 주어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무엇에 대한 집중이냐면 더 사일런트 오브젝트죠. 그러니까 두드러진 물체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디에? It, 그 물체의 특성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얘가 지금 주어고요. 동사가 read to가 돼요. 자, 여기서 read to라는 것은요. 앞에 있는 게 원인, 뒤에 있는 게 결과가 되는 거죠. read to랑 바꿔 쓸수 있는 것은 result in 이렇게 바꿔 쓸수 있어요. 그러면 read to 다음에 there, there이라는 거를 보시면 그리스 사람들이죠. 이렇게 되면 그리스 사람들의 자, fail to 동사원형 못하다. 여기서는 failure. fail에 대한 명사형이니까 못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무엇에?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cause죠. cause. 원인.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요. causal 하면 인과관계의라는 거고요. 얘는 인과관계라는 말이에요. 인과관계. 그러면 원인과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인과 결과. 그럼 여기서 다시 보시면은요. 그 causality니까 인과관계의 근본적인 성격을 이해 못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 다시 보자고요. silent object니까 겉으로 드러니까 분명한 것, 겉으로 드러난 어떤 물체, 그리고 그것의 특징에만 그리스 사람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인과관계라는 근본적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a stone이 여기서 주어고요. 동사가 is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가지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due to가 있을 때 due to는 owing to 그 다음에 because of, thanks to 이렇게 쓰이죠. 자, 얘네들은 다 비동사 다음에 그냥 나올 수가 있어요. 비동사 다음에 그냥 나와서 뭐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falling부터요. the air까지 가로치고 앞에 있는 stone을 꾸며주는데 여기가 지금 falling이니까 공기, 대기를 가로질러서 떨어지는 그 돌은 뭐 때문이냐면, 자, 여기 있는 to가 전치사 to라고 그랬죠. of, 마찬가지로 전치사니까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나오고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하면 ing, 얘가 당하면 pp가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the stone은 전치사의 목적어고요. 얘가 하는 것이니까 having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중력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명합니다. 하늘, 공기, 대기를 가로질러서 떨어지는 돌은 뭐 때문이냐면 그 돌이 중력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래요. 됐죠? 그러나, of course, 물론이요. 나무 한 조각이 있어요. 얘가 지금 주어죠. 그럼 여기서 동사가 여기 float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토스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of가 전치사이다 보니까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나무가 던지는 게 아니라 던져지는 거니까 물로 던져진 나무 조각은 float, 떠다니게 돼요. instead of 뭐뭐 대신에
sinking이니까 가라앉는 것 대신에 물에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부분 주의하셔야 되는데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예요. 요거 문장이 어순이 이상해요. 자, 그 현상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명합니다.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원래 여기서 phenomenon, this phenomenon이 이쪽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러한 현상, 즉 앞에 있는 물에 뜨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하냐면 is due to, 네, 앞에 있는 이러한 현상을 꾸며줘야 돼서 형용사 형태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being due to, 뭐 때문이냐면 그 나무가 having, 마찬가지로 전치사트니까 having 이렇게 쓰인 거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liberty니까 경박스러움, 가벼움, 하찮음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both 다음에 복수명사예요. 즉, both 다음에는 A and B, A and B가 아니면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되죠? 복수명사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에서 그 집중은 exclusively에다가 밑줄치면 뭐에 대해서만이라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만, 그 집중은 어디에만 있는 거냐면 그 대상, 물체에만 있어요. 그래서 with no attention, 자, 이쪽으로 좀 빼야겠네요. 이따가 좀 이거를 키워서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관심이 없어요. 그죠? 전치사,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근데 여기서 paid가 있으니까 얘가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지는 어떤 관심은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다르게 보면은 그냥 without attention paid 라고 봐도 상관없죠. 그러면 pay to, 어디에 주어지는 관심은 없었냐면 어떤 가능성이죠. 가능성. 자, 어떤 외부적인 힘이, 어떤 힘, 뭐 바깥에 있는, 그 대상 바깥에, 그 물체 밖에 있는 어떠한 힘이 might be relevant,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가능성. 여기서 that은 동격의 that이에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았어요. 됐죠? 그러나 중국은, 중국 사람들은 so, 여기서 쓰이는 것은 이것이 CASB, A를 B로 여기다. 자, 그래서 세상을 무엇이라고 봤냐면, 자, consist of는 구성되다예요. 얘는 수동태로 쓰이지 않고요. 자, 마찬가지로 consisting of라고 써서 앞에 있는 word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봤냐면 interacting substance죠. 이쪽으로 다시 한번 빼볼게요. interact는 상호작용하다. 상호작용하는 substance 이렇게 된 거죠. 물체들이라고 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 앞에 뭐가 있냐면 여기서는 요 형태를 좀 봐주셔야 돼요. continuously. continuously니까 부사니까 뒤에 있는 interacting을 꾸며주니까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물체들로 밝습니다. 실체들로 밝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럼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물체, 그 겉으로 드러난 물체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다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각자 개별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동양에서는 뭐냐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었냐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실체, 어떤 물체들로 보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지금 접속사가 있고 얘가 지금 주어죠. 얘가 지금 주어다 보니까 causing이라고 오시면 안 되고 동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caused라고 오면 되고요. 무엇에 대한 시도, 노력, attempt, 시도, 노력. 자,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들의 시도. 즉,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들의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들의 시도는 cause them. cause가 있으니까 뒤에 to가 나오는 거예요.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그 중국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리게 어디로 향하게 만들었냐면 전체 장 맞죠? 전체의 장, 전체의 영역의 복잡함에 향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서양에서는 각자 개별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냥 어떤 게 떨어지면 아 떨어지는구나라고 했다는데 동양에서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모든 게다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떨어지면 더 복잡하게 제가 왜 떨어졌을까?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아서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가 떨어졌겠다라는 형태로 모든 것이 다 continuously interacting 이라고 봤기 때문에 더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entire field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맥락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변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함에 사람들이 향해지도록, 이끌려지도록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음에 자, 더 노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어요? 대시 있으니까 뒤에 어떻게 문장이 빠져있나 안 빠져있나 보셔야 되는데 얘가 지금 주어고요. occur라는 동사에다 표시해주면 occur라는 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죠.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in the field of force죠. 즉 여러 가지 힘들이 작동하는 영역에서 사건들이 일어난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생각은 이게 전체 주어, 얘가 지금 동사죠. Would have been intuitive. Intuitive는 직관적인이라고 쓰이는데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뭐냐면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이란 말이에요.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어떤 말이 있냐면 counter intuitive라고 말이 되어져 있는데요. intuitive 되어져 있으면 counter intuitive는 무슨 말이냐면 경험해야 아는 이란 말이에요. 주의해 주셔야 돼요. 얘는 경험해야 아는, 얘는 경험해야 아는, 얘는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생각, 모든 생각들은 여러 가지 힘들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완전히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거였어요. 기본적으로 내재되어져 있었던 생각이라는 거죠. 자, 여기를 한번 지우고 다시 가서 볼게요. 여기를 좀 키워볼게요. 이게 더 편하군요. 이렇게 보니까. 네. 여기를 다시 가서 볼게요.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요. 여기 벗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지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서양의 생각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동양의 생각, 사고방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하면서 나타내주고 있는데 어떤 눈에 띄는, 그죠? salient object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현상에 대해서만. 그리고 아래 있는 거에서는 어떤 거에 집중을 하냐면 바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물체들로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핵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여기서 their attempts가 주어 그들의 시도가 몰락에 이끌었습니다. cost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so라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에 있는 their attempts를 꾸며줘요. understand에 대한 목적어가 이시고요. 됐죠? 그럼 얘가 지금 주어다 보니까 동사가 와야 되는데 causing이라는 현재 분사 형용사가 왔으니까 틀리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to be oriented 이렇게 들어가게 된거 봐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보시면 salient object는 두드러진 겉으로 드러나는 물체고요. 여기는 it이라는 것이 salient object가 돼요. lead to가 있으니까 이 다음이 결과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없어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 causality라는 단어는 되게 어려운 단어가 돼 있는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얘는 접속사 대,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에 있는 stone을 꾸며주고요. falling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돌이 하는 것이니까 falling.
그 다음에 is due to. to가 전치사다 보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having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piece of wood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piece of wood를 꾸며주고요. 나무가 던져지는 것이니까 PP 형태로 들어가고 얘가 주어, 동사가 float 이렇게 된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현상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합니다. 얘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고요. 여기 지금 being으로 들어가서 being due to. 마찬가지로 to가 전치사니까 having 이렇게 들어갔어요. 나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스 다음에는 복수 명사 이렇게 들어가고요. exclusively는 요것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집중은 어디에만 있냐면 대상에만 있어요. 여기가 지금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다시 한번 말해주죠. 그래서 얘네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paid to possibility 어떤 가능성에는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얘는 동격에 대해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동격에 대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some force를 꾸며주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CASP, 앞에 있는 world를 꾸며주니까 consisting of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대상들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attempt가 지금 주어다. 그리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to be oriented toward 어느 쪽으로 이끌리게 하다. 여기서 oriented는 방향을 잡다, 어디로 이끌다, orient라고 이렇게 쓰려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To be oriented 여기 표시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the entire field를 즉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그것이 바로 context environment죠. 그러니까 얘네는 두드러지는 대상 그리고 그 현상에만 집중을 했다면 동양에서는 무엇에 집중을 했냐면 context. 맥락, 주변, 환경에 집중을 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Environment.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격의 tha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occur라는 건 수동태가 안 된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생각은 would have been intuitive. intuitive라는 이 단어 잘 보셔야 돼요.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한테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요거 끝냈고요.